안녕하세요. 머니에스 강수지 기자입니다. 2기 신도시 중에 인천 검단 신도시 그리고 김포 한강 신도시에 광역교통망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서 주민들의 항의와 불만이 빗발치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지역의 교통망 상황을 한번 짚어보고 투자 시 주의할 점은 어떤 점들이 있을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4월 22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초안을 공개했죠. 수도권 강역급행철도 GTS-D 노선을 김포 골드라인 장기역에서 서울 7호선 부천 종합운동장역까지 연결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그러자 인천 검단, 청라, 영종과 경기 김포 주민들은 크게 실망을 한 상황입니다. 당초 서울 강남권으로 한 번에 연결될 것이란 기대가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강남 연결이 철회된 가장 큰 이유로 사업성과 함께 비수도권과의 형평성을 들었는데요. GTX-D 노선에 대해서 당초 경기와 인천 지자체에서 건의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초에 경기와 인천 지자체에서 건의한 것과 비교해서 이제 대폭 축소된 상황인데요. 경기는 김포 부천을 거쳐서 서울 남부와 하남을 잇는 68.1km의 노선을 제안했습니다. 인천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해서 청라 가정을 거치는 열차와 김포 검단 계양 출발 열차가 부천에서 만나는 총 110.27km의 Y자 노선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가 내놓은 안은 김포 부천을 잇는 김부선이 됐는데요. 이렇게 극심한 반발에 정부가 여의도와 용산으로 노선을 연장하는 소위 김용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반발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우선 가장 예민한 부분 중에 하나는 집값하고도 연동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그 철도망이나 지하철 노선 이런 것들도 분양 광고나 주택 시장을 살펴보면은 강남하고의 접근성을 굉장히 강조를 한단 말이죠. 그 얼마나 거리가 가깝냐, 아니면 얼마나 연결성이 좋냐, 그러면 얼마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걸 강조를 한다라는 거는 결국은 집값하고 연동이 되는 건데, 지금 이 사업을 봤을 때는 강남하고의 연결성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타 지역들, 특히나 검단 같은 경우는 기타 지역들의 집값이 계속적으로 화랑이었었을 때 한동안 좀 정체됐던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최근 들어서 GTX에 대한 그 기대감을 통해서 집값이 상승을 해왔는데, 이런 것들이 이어지지 않는다라면은 추가적으로 다른 지역들하고 격차가 좀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값하고도 일정하게 뭐 반발하는 거는 있을 거로는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까 형평성 관련돼 가지고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그 형평성 같은 경우도 집값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이 분들은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다른 지역들이 오를 때 나는 덜 올라왔기 때문에 그 가격적인 형평성들에 대한 불만 제기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불만들이 오랫동안 누적되어 있던 것들이 이런 나름의 그 논리적인 근거와 시민들이나 해당 지역들이 여러 가지 반발을 하는 거로는 보여집니다. 결국은 집값하고 그리고 약속 그리고 이런 문제점들을 계속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사업성만 가지고 판단을 한다라는 것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 지역 주민들의 민심들도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지금 정부가 여의도하고 용산으로 연장하는 김용선에 대해서도 말씀은 계속 주고 있지만, 결국 그 원래 원했던 그 강남과의 접근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는 당분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반발하고 있는 이제 현황을 지금 보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물론이고 국토부 여론광장, 피켓 시위 등을 통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검단과 김포가 포함된 2기 신도시는 2003년에 지정이 네. 됐죠.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입니다. 수도권의 인구와 기능을 분산하기 위해서 지정이 된 건데요. 그런데 2기 신도시는 판교 정도를 제외하고는 베드타운으로 전락했다라는 지적도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먼저 김포 신도시의 교통 상황을 좀 살펴보면요. 김포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한 6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된다고 네. 해요. 김포 골드라인이 김포에서 서울 김포공항역까지 연결이 되어 있고요. 김포공항역에서도 갈아타고 출근을 하는 형식입니다. 김포 골드라인이 형성되어 있는데 2량밖에 없다 보니까 지하철을 한 번에 탈 수가 없고 이제 줄을 서서 몇 번 또 차량을 보낸 다음에 가까스로 탑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탑승을 해도 이제 탑승객이 많다 보니까 승객끼리 몸이 끼어서 압사하겠다 싶을 정도로 네, 부담감을 느끼면서 이동을 해야 한다고 하고요. 교통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많아서 선거 때마다 GTX 또 5호선 연장 등이 이제 공약 단골 메뉴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김부선으로 발표가 되니까 주민들의 불만과 실망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무려 18년이 됐다라는 것이 굉장히 장기간 고통을 겪은 거로 평가를 해볼 수 있고요. 특히 인구 분산을 하기 위해서 뭐 전체적으로 국책 사업들을 펼치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노력의 결과와 그 피해 같은 경우는 일정하게 좀 보상을 해주는 차원에서도 교통이 개선돼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보이죠. 그리고 타 지역들이 뭐 2기 신도시의 문제점으로 많이 지적이 되는 그 부분이 배드타운이라는 그런 오명을 계속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일자리하고의 주변에 접근이 뭐 없다라고 하면은 그런 교통망이 개선이 돼서 일자리하고 아주 뭐 편리하게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춰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환경이 갖춰지지 않고 지금 아까 설명하신 내용들 보니까 압사하는 내용들 그리고 교통을 통해서 오히려 편리함보다는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그런 상황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너무 이용을 하다 보니까 공약을 좀 남발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것을 기대했던 분들에 대한 그 누적된 피로감 그리고 불만들이 장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마 GTX라는 것 자체가 세금을 많이 들이는 그런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고심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결국은 이런 사업들 안에서 인구 분산의 효과도 일정하게 지금 서울에 천만 명이 무너진 상황이잖아요. 인구 분산 효과도 일정하게 가져왔기 때문에 그만큼 분산이 됐다라면은 반대로 또 출퇴근 시간에는 또 역으로 유입되는 거거든요. 이런 불편함을 좀 해소해 줄 필요가 있긴 할 겁니다. 근데 한정된 예산 안에서 뭐 사업성들을 고려한다라고는 하고 있으니까 참 개선이 되고 그 예산을 어떻게 그 운영을 하느냐 그것도 큰 역할이긴 한데 이런 목소리를 낸다라면은 목소리를 좀 내고 그런 계속적인 뭐 민원들을 신청하다 보면은 실제 현장을 가겠죠. 근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그런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거의 온라인으로 접하다 보니까 좋은 정책이나 좋은 교통 그 대책 같은 게 많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 코로나나 지금 뭐 백신을 맞고 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출퇴근 시간에 나올 텐데 그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불편함들이 해소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좀 드네요. 네, 이번에는 인천 검단 신도시의 교통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검단의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르포 취재를 위해서 좀 네. 다녀왔는데요. 검단의 신규 분양 아파트 청약에 수요가 몰려서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했다는 소식이 들려와서 현장 분위기를 좀 보려고 취재를 다녀왔습니다. 검단 신도시의 경우에는 아직 첫 입주가 안 된 상태예요. 이달이죠. 6월 첫 입주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런데
그런데 교통편이 아직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가장 가까운 지하철이 공항철도와 인천 1호선이 지나는 계양역이었는데 포털사이트 지도 앱을 통해서 보니까 계양역에서 아파트 단지가 모여있는 곳까지 걸어서 55분 정도가 걸렸고요. 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10분을 타고 가서 이제 내렸다가 다시 15분간 걸어야 한다고 나왔습니다. 총 25분이 걸리는 셈이죠. 버스를 이용을 하면 이제 승용차로는 계양역에서 검단 신도시까지 10분 정도가 걸린다고 나와서 이제 택시를 타고 가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택시를 타고 검단 신도시로 가봤는데요. 제가 택시기사님께 아 여기 주민분들이 너무 불편하시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기사님께서 주민이 없는 게 불편할 게 뭐가 있겠어요? 허허 벌판이에요 이러면서 그냥 허허 웃으시더라고요. 네, 정말 이제 딱 내렸는데 정말 너무 허허 벌판이더라고요. 대부분이 공사 중이어서 이제 입주를 앞둔 아파트들은 지어진 부분도 일정 부분 있지만 이제 대부분이 공사 중이어서 모래바람을 진짜 아주 세차게 맞고 왔습니다. 택시를 내릴 때도 택시를 내리려고 하니까 기사님께서 다시 역으로 돌아갈 때는 지나간 택시가 없을 테니까 꼭 카카오 택시를 부르라고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어디로 가는지 되게 걱정스러우셨나 봐요. 너무 허허벌판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둘러보고 왔는데 그래도 보니까 앞으로 이제 지하철역이 좀 개통이 된다고 하죠. 네. 근데 이 지하철역이 그래도 아직까지도 시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는 보여지는 게 지금 공사 중인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선 신설역이 개통 예정 시기를 보면 2024년 정도가 돼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6월에 입주를 하는 검단 신도시의 호반 베르디움 이곳 주민들도 사실 3년 정도 뒤에나 이용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최근에 청약 경쟁률이 뛰어났던 곳이 있거든요. 그곳이 이제 우미린 파크뷰인데 이 단지도 입주 예정 시기가 2023년 7월에 입주 예정 시기예요. 그러면은 그 기간하고 봤을 때 교통 여건이 입주하는 시기에 맞춰서 딱 나아지기는 어렵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사실 뭐 허허벌판이긴 해도 어떤 뭐 신도시가 형성되는 그 과정 안에서는 사실 그런 현상들은 많이 나타나기는 하겠죠. 전체적으로 공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이 분들이 다 입주를 하고 뭐 그 주민 해당 주민들이 많다라고 느꼈을 때는 어떤 그 교통망들이 절실해지는 그 시기가 분명히 도래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인천 1호선 연장선이 2024년에 개통이 되면은 GTX D노선이죠. 김포 부천 이곳을 경유할 예정인데요. 이 때문에 검단 신도시에 있는 뭐 입주 예정자 분들이 아주 뭐 노선 확대에 대해서 조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절실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여기서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필요한 것인데 그 입주 시기하고는 딱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기가 잘 맞는다면은 입주 시기가 좀 지연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신설력이 좀 앞당겨줘야 되는데 뭐 그럴 가능성들은 뭐 희박해 보이니까 그 과정 안에서 좀 불편함이나 고통들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처럼 김포의 경우에는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분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고요. 네, 검단의 경우에도 이제 입주가 시작이 될 텐데 벌써부터 교통에 대한 큰 불편이 이어질 것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집값이 너무 치솟은 바람에 주변 지역으로 눈을 돌리는 소유자들과 실수요자들 혹은 투자자들이 크게 늘면서 이에 따라서 이 지역의 집값도 정말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네. 김포 신도시 와 검단 신도시에 투자를 할 때 주의할 상황들로는 좀 어떤 점들이 있을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주의할 상황이라고 보면 이 지역은 지금 교통이 가장 큰 리스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교통 여건이 개선이 되려면은 그 시기가 상당 부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프리미엄도 굉장히 높고 청약 열기도 뜨거운 것도 사실이긴 한데
그 실거주 관점에서 내가 출퇴근까지 고려를 한다라면 그 프리미엄과 경쟁률에서 얻은 그 뭐랄까요 상승분만큼 그 고통을 조금 겪어야 되는 그 과정 안에 있다라는 것을 참고를 하시고 들어가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입주를 하고 나서 단번에 그 교통망을 갖고 출퇴근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여러 대안들 차량을 같이 부부들이 뭐 활용을 한다든지 자녀들하고 뭐 그런 동선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서 주택 선정을 해야 되고 또 그 단지들이나 지역들마다 역하고 가까운 곳하고 좀 거리가 있는 곳에 대해서 아까 허허벌판이라고 했는데 입주되는 그 전체적인 시기 안에서는 분명히 가격 차이는 형성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하고의 거리나 교통의 거리 이런 것들 잘 판단해서 선택을 하시는 게 지금 프리미엄이 너무 과도한가 아니면 그 이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가에 대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서울 집값에 대해서 반사이익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우리 뭐 교통망 개선이나 이런 것들 그 서울 결국은 서울의 반사이익이라고 하면 서울 안에 있는 그 수요들이 그 선호하는 그런 지역하고의 연결성들 그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시장도 투자시장인데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는 실거주 수요자들이 조금 더 심도 있게 단지 선정을 잘 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뭐 김포도 뭐 비슷한 그런 상황인데 뭐 결국은 검단하고 김포 두 곳 다 교통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그 교통 안에서도 수도권에서 단지별로 그 다음에 역과의 거리별로 가격에 대한 차등들이 지금 현재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 잘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2기 신도시 중에 인천 검단 신도시, 김포 한강 신도시의 광역 교통망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서 주민들의 항의와 불만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 지역의 교통망 상황을 또 짚어보고 투자 시 주의할 점들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요. 송 대표님은 실거주 관점으로 접근하려면 좀 나름의 주의가 요구가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서울 집값 등에 의해서 검단 신도시 등이 이제 반사이익을 좀 얻고 있지만 교통망이 집값을 크게 좌우한다는 인식을 좀 감안을 하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셨고 또 이제 교통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실거주자들의 경우에 상당한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이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됐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준비한 내용을 여기서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또 유익한 부동산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